여러분, 보통 막걸리는 막 흔들면 거품이 나고 넘쳐 흐르잖아요. 근데 요 황칠 막걸리는 아무리 흔들어도 넘치지 않는데요. 정말 그런지 제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와, 제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뚜껑 열겠습니다. 우와, 대박. 정말 그대로네. 그거 진짜 신기하죠? 그게 바로 저온 숙성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렇대요. 넘치지 않는 황칠 막걸리 마구마구 흔드시고 여러분들 더 맛있게 드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계의 진또배기 이찬원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새순천 양조의 건강한 막걸리 황칠 막걸리의 전성 모델이 되었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바로 이게 황칠 막걸리인데요. 인삼나무라고 불리는 황칠을 아주 잔뜩 넣어서 건강한 막걸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황칠에는 인삼처럼 사포닌 성분이 많아서 중국에서는 불로초라고도 불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 참 좋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 찬원이의 건강한 막걸리 황칠 막걸리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찬원이랑 황칠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지글지글 남도 파전에 황칠 막걸리 한 잔이면 하, 이 맛이 진또배기라네.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아, 이 친구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콩캉콩캉 뜁니다. 그리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왜냐? 기분 좋기 때문이죠. 잘생겼기 때문이에요. 노래를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통 트로트에서 황제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역에서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불량 유튜브 두 군데 알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뉴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두 군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업데이트 동영상, 뉴스 업데이트 유튜브 불량 유튜버로 규정하겠습니다. 충격, 송병기 황칠 막걸리 대표는 갑자기 영탁과의 계약을 변경했다. 이찬원은 뭐라고 했어요? 양측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찬원 덕에 황칠 막걸리는 엄청난 수입. 말도 안 되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했는데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동남아나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계 음성이고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제목 속에 황칠 막걸리인데 이찬원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영탁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영탁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황칠 막걸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찬원님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바로 이 뉴스 업데이트라는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황칠 막걸리와 말도 안 되는 영탁님 그리고 이찬원님, 이찬원님과 황칠 막걸리에 계약이 이상이 생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거짓입니다. 이거 진짜 아닙니다. 이거 불량 유튜버로 규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찬원 뉴스 또한 불량 유튜버로 규정짓겠습니다. 왜냐? 말소리는 나오는데요. 보면은 서울시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한 군데의 도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고 마이크로 대부분 이렇게 가립니다. 근데 제목이요. 송병기 황친 막걸리 대표는 갑자기 영탁과의 계약을 변경했다. 두 당사자 간의 계약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찬원 덕에 황친 막걸리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 불량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불량 유튜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반적으로 이찬원님의 찐팬들은요. 이찬원이란 이름을 잘 넣지 않습니다. 금기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이찬원님과 관계가 있는 듯이 이찬원 뉴스라고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 불량 유튜버이기 때문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업데이트도 불량 유튜버이기 때문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소식이 왜 왔어요? 이 소식이 왜 나왔냐면요. 이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또 이찬원님이 황칠 막걸리 계약이 끝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조회수를 얻으려고 이렇게 불량 유튜버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칠 막걸리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전통주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진또배기 이찬원님을 광고 모델로 삼으면서요. 공장 라인도 많이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찬원님이 광고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대리점도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단순히 단발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찬원님의 1차 계약이 4월 5일날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90% 이상은 재계약하지 않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확답을 달라고요? 아, 내가 그러면은 그걸 책임을 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우리 황칠 막걸리 송병기 대표님한테 전화해볼게요. 띠띠띠띠띠띠. 네, 황칠 막걸리의 송병기 대표님이시죠? 예. 아유, 많이 바쁘셨어요? 저는 전화가 안 돼갖고 내 전화를 피하는 줄 알았죠. 아이고, 뭐 제 전화를 피할 일 없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근데 대표님, 오는 4월 5일날 이찬원님 재계약해요 안 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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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어렵게 계약을 해서 공장 라인까지 증설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대리점을 그렇게 많이 뽑아놨잖아요. 예? 아! 아이고야,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찬원 재계약을 축하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 낮에 우리 황칠 막걸리 본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요즘에 이런 불량 유튜버가 있어서 걱정이 된다. 이거 방법 없으니까 해서 제가 본부장님 방법 없습니다. 안 보는 수밖에 없고 저 같은 선한 유튜버가 자꾸 알려야죠. 그랬더니 갑자기 공 교수님 엥! 예? 뭐요? 공 교수님 엥!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하고만 통화는 부족하고요.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본부장님이 4월 5일쯤 재계약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황칠 막걸리 송병기 대표님이랑 다시 제가 확인 전화를 해야 됐습니다. 확인을 했더니요. 100% 4월 5일날 재계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랑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 방송 경험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9% 재계약할 확률이 높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찬원의 황칠 막걸리 축하합니다. 빠빠라빠빠.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4월 초가 되면은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정확한 겁니다. 네, 제가 직접 통화했고요.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황칠 막걸리가요. 세준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송병기 대표님이 대표를 맡고 있지만서도 다들 조합원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배달도 직접 나가시고요. 또 공장 라인 생산할 때도 공장에서 나오는 막걸리를 점검할 때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어서 한동안 몸이 되게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까지 안 좋을 정도로 되게 바빴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 겨울철에 막걸리가 비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이찬원의 황칠 막걸리 주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찬원의 황칠 막걸리 많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황칠 막걸리 송병기 대표님이
공장 라인을 증설하고 또 여러 가지 대리점을 모집하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미 이 황침먹거리는 이찬원이가 재계약을 하겠구나라는 걸 이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이찬원이가 함께 황침막걸리와 함께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침막걸리 많이 주문해 주셔야 됩니다. 4월 5일 재계약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황침막걸리 주문해서 혹시 술 못 드시는 분 있으면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내랑 다 마셔버릴게요. 네. 그만큼 주문 많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찬원 최고인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되면 안 됩니다.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스 여러분 한분한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여러분 최고. 찬원이 어머님. 우리 찬원이 어머님은 어릴 때 우리 찬원님 뭘 먹였게 이렇게 광고 모델도 잘하고 재계약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주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저녁 안 드셔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드시고 가끔 황침막걸리 한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여러분 최고, 황침막걸리 최고! 오늘은 찬원이랑 황침막걸리 한잔 어떠세요? 지글지글 남도 파전에 황침막걸리 한 잔이면 하! 이 맛이 진또백이라네! 중국 황제에게 진상했던 불로초 황칠,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황칠로 만들고 벌꿀로 맛을 낸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내 몸에 참 착해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건강하자, 건강합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계의 진또배기 이찬원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세순천 양조의 건강한 막걸리 황칠 막걸리의 전속 모델이 되었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바로 이게 황칠 막걸리인데요. 인삼나무라고 불리는 황칠을 아주 잔뜩 넣어서 건강한 막걸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황칠에는 인삼처럼 사포닌 성분이 많아서 중국에서는 불로초라고도 불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 참 좋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 찬원이의 건강한 막걸리, 황칠 막걸리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